서대문구의회가 코로나로 영업 금지가 장기화된 유흥주점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올해 첫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골자로 한 120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수정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유흥주점 등은 중과세 대상으로 코로나로 영업금지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건축물의 경우 기존 0.04%에서 0.0025%로 토지는 0.004%로 세율이 줄어듭니다. 수정조례는 한시적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조례 수정으로 서대문구에서는 2억 5천만 원 규모의 재산세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들이 이제 그 집합 금지 명령을 해서 고급 오락장의 영업이 이제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금지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 상황이 감안되어서 일반 건축물에 비해 고율로 이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이러한 상황이 가중됨으로써 현실에 반영해서 이런 재산세 세율을 일반 과세 수준으로 이제 경감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대문구 첫 추가 경정 예산도 통과됐습니다. 120억 원 규모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직간접 지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선 주거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민생안정지원에 63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고용과 디지털 뉴딜 사업에도 26억 원이 지원됩니다. 예산 집행 불균형 논란의 여지가 있던 뇌병변 비전센터 부지 매입 비용 22억 원도 통과돼 향후 집행 과정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